오늘은 저희 집 양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일단 이 양파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략 이틀 전에 냉장고 구석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게 양파망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멀쩡한 줄 알았어요. 꺼내기 전까지는 처음 발견했을 때는 싹이 대략 한 5cm 정도, 이거보다 살짝 짧았어요. 심지어 거기에 뿌리까지 자라 있었죠. 하지만 뿌리는 제가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곰팡이가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틀 만에 뿌리가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벌써 자랐죠. 이거 만든 법이 되게 쉬워요. 그냥 양파를 물에다가 담궈놓으면 끝입니다. 먼저 전면불로 보시면 국내산 생수통으로 만든 사각형의 꽉이 보이고요. 보시면은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보다 살짝 작은 크기의 흰색 양파가 들어가 있죠. 원래 양파 같은 경우는 주황색인데 껍데기를 까면은 흰색으로 바뀌어요. 위쪽에 싹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참고로 이 싹 같은 경우는 잘라서 먹어도 돼요. 양파의 효능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항암, 골다공증, 불면증 등의 여러 가지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얘를 먹지 않을 거예요. 페트병에 들어간 순간 이미 저의 가족이니까요. 아마도.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키우기 쉬워요.